오빠, 벌써 새해네? 그러게, 새해네. 오빠, 작년 목표들은 잘 지킨 것 같아? 글쎄, 뭘 목표로 했었더라? 작년에 써놨던 게 있어. 한 달에 한 번 가족여행 가기로 했던 건 어떻게 된 거야? 아, 그건 코로나 때문에 어딜 나가기가 힘들었잖아. 참네, 친구들이랑 펜션을 놀러 다니면서? 그때 잠깐 위드 코로나였잖아. 핑계 좋다. 헬스장 등록하기로 한 건? 헬스장? 등록은 했잖아. 정말 등록만 했지. 아, 헬스장 코로나 때문에 좀 위험하잖아. 정말 작작해 오빠. 샤워할 때 보니까 가슴이 하도 처져가지고 브레이지 해야 될 것 같더라. 참네. 야, 가슴 처진 건 너도 닥쳐! 다음, 금주하기로 한 건 어떻게 된 거야?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집에서 소주 한 잔 못하면 무슨 재미로 사니? 뭔 죄다 코로나 탓이구만. 금연도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? 아니, 금주를 못하는데 금연을 어떻게 해? 금주랑 금연이랑 무슨 상관이지? 에이, 한 잔 하면 또 한 대 해줘야지. 뭐야 오빠, 작년에 목표한 거 하나도 이룬 게 없잖아. 너는 다 이뤘어? 줘봐. 싫어. 줘봐. 이거 봐, 너 야식 끊기로 한 건 어떻게 된 거야? 하, 오빠가 밤마다 맛있는 안주에 술 마시니까 나도 같이 먹을 수밖에 없잖아. 하, 매일 새벽 기상하기는. 오빠랑 밤늦게까지 야식 먹으니까 당연히 일찍 못 일어나지. 하, 다이어트 하기는.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니까 당연히 운동을 못 가고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안 되지. 바디 프로필 찍기는. 다이어트를 못했는데 어떻게 바디 프로필을 찍어. 결국 너도 목표 이룬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. 아, 됐어. 다 오빠 때문이야. 그럼 난 코로나 때문이야. 그래, 그럼. 새 마음 새 뜻으로 새 목표나 다시 세우자. 당신 새해 목표는 뭐야? 난 이거. 오빠는? 난 이거. 어떻게 우리 매년 목표가 똑같냐? 우리 기분도 좋은데 야식 먹을까? 어우, 좋지. 야식에 소주도 한잔하고. 오늘만 먹자. 그래, 오늘까지만. 내일부터는 꼭 지켜야 돼. 약속? 약속. 오늘까지다. 아, 그럼.